이제 3초. 네. 1.3초가 남아 있습니다. 아, 뭐 거의 뭐 우승이 확정적이네요. 네, 스타 FC 서울. 네. 자, 길게. 네. 네, 아웃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올 네. 시즌 2019 FK컵 결승전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스타 FC 서울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네. FK 리그와 함께 컵대회까지 올 시즌 더블을 달성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아주 뭐 훌륭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아, 두 대회를 모두 우승을 하면서 네. 아주 좋은 그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반면에 고양 불스도 오늘 뭐 선전했어요. 네. 대부분의 그 주전 선수들이 빠져있는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잘 끌어나가긴 했습니다만은 네. 여러 가지 체력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역부족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. 지금 뭐 하이파이브를 하는 선수들의 숫자에서도 확실히 네. 고양 불스클럽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오늘 뛸 수 있는 가용자원이 좀 부족했고요. 네. 네, 선취골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많은 골 한 골에 그치면서 네. 8-2로 두 준우승을 FK컵에서 차지를 네. 하게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또 뭐 양 팀 네. 모두 선전을 했고 뭐 승리한 팀이나 또 준우승을 한 팀이나 우승을 한 팀이나 다 갔습니다. 결국 네. 뭐 선수들의 이제 발전을 또 기대를 많이 해봐야 되겠죠. 네, 이창환 감독의 표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출범 이후부터 예, 스타 FC 서울과 같이 하고 있는 네. 이창환 감독 예, 올해 또 더블을 달성을 합니다. FK 네. 리그도 지금 전주 매그의 3연패를 좌절시키면서 지금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. 네, 그렇죠. 아주 네. 강한 팀을 만났는데 거기서 네. 또 승리를 거두면서.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업그레이드돼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2017년에 창단을 했습니다. 지금 뭐 네. 스타 FC 서울 팀과는 상당히 좀 역사가 좀 적은 팀이긴 합니다만 네. 예, 단계를 밟고 계속 올라오는 이번에도 뭐 결승에 진출한 것도 네. 고양 불스 풋살클럽은 상당히 뭐랄까 그 팀 역사에 참 예, 많이 남을 것 같아요. 그럼요. 대단한 네. 그 공든탑을 쌓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그 정도로 물론 경기 내용은 분명히 뒤지긴 합니다만은 오늘 여러 선수의 부상으로서 다소 어려움이 좀 있었고 네. 이걸 또 극복해 나가면서 경기를 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